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네.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을 고를 겁니다. 언제나 최선의 방어는 선제 공격이니까요. 공격적이고 저돌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깎고 돌리고 다듬고 만지는 손의 귀재 이재건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뭐 공격적이고 저돌적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네네. 깎고 돌리고 다듬고 만지는 어떤 손의 기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예, 손을 한번 좀 봐도 될까요? 아, 네. 예, 예. 아주 뭐 두껍습니다. 손이. 네. 아주 뭐 예, 장손이고 큰 손이시고 예, 아주 공손하시고 아,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남자의 손을 오랫동안 잡아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 네. 예, 이제 놀게요. 네. 예. 예. 자, 손재주와 관련된 어떤 그 창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제품이요. 네네. 손재주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손재주가 좀 필요한 창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예. 만들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꽃꽂이인가요? 아니면 예, 뭐 여러 가지 종이접기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소매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손재주. 자, 과연 어떤 창업을 하고 계시는지 준비하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분류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물건들. 현미경을 이용한 세밀한 관찰 작업에서 보고 적고 살피는 의문의 남성까지. 이곳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이곳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절삭공구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방대한 스케일. 자체 기술로 제작한 절삭공구를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취급하는 거는 이왕이면 국내 수입품보다는 국내 제작품을 선호하고요. 국내에서 생산 못하는 아주 뭐 이런 제품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국내 생산품으로 저희가 국내 및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정교하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절삭공구. 조선, 항공, 중공업 등 다방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진출의 비결, 바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있다고 하죠. 소재가 변하는 것만큼 공구도 따라서 같이 변해줘야지만 이 무한 경쟁 시대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공구 상가, 대표님께는 특별한 장소라고 하죠. 새로운 신제품이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시장에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삶의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품을 납품할 뿐 아니라 동종 분야 종사자들과 다양한 노하우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20년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사업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만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발전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자, 네, 저희가 준비하신 영상을 잘 봤습니다. 예, 책상에 있는 모습부터 해갖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 봤는데, 그리고 이제 현수막을 보니까 창립하신 지 벌써 20주년이 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참 이게 남자다운 일이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약간 어렵습니다. 네네. 절삭 공구라는 게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일단 뭐 쇠를 깎고 다듬고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를 절삭 공구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20년이 지나셨으면 사업의 규모가 또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직원은 한 20여 명 되고요. 네. 뭐 작년도에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했습니다. 네. 오, 지금부터 강연 들어봐도 되겠나요? 네. 네,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적게 팔리지만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가? 나는 창업할 때 절삭공구 쪽으로 창업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한 지 진짜 2년도 안 됐는데 제가 업종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여기 예비 창업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절삭공구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전 세계 한 17개국에 한 30여 개 바이어랑 거래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한 320군데 저희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해서 20년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저의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그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닥쳐올 위기라든가 또 위기 극복 사례가 좋은 좀 그 멘토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세 번의 사업의 실패를 보시고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까먹으시고 쉬운 두 살 정도 되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제대를 할 무렵에 제 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복학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복학을 할 것인가, 다른 것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를 하면 어떻게든 자수성가를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성남시에 살고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가까운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누님이 거기서 격리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일을 떼다가 그 동네에다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창업 자금을 위해서 제가 노가다를 뛰어서 했고요. 그래서 과일 장사를 2개월 정도 했고요. 과일이라는 것은 사실 생물입니다. 저도 과일 장사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 비를 맞으니까 금방 썩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과일을 뭐 한 20만 원, 30만 원치 샀다고 생각하고 싶죠. 니아카로 한 트럭인데 그거를 보관할 적이는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썩는 걸 비 오는 날은 막 썩어 나가자 빠지는 걸 보고 이게 참 이 과일 장사라는 것은 참 어렵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했던 거는 청계천 사가에 원단 시장에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옮겨서 구로 기계공구 상가에 한 회사에서 6년 7개월 정도 경험을 하고 96년 2월 1일 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중소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창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무모하게 과일 장사를 해서 두 달밖에 못했던 이유는 그 경험이 없이 어떤 배우질 않고 바로 도전을 해서 그 과일 장사를 두 달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단 가게 가서 배웠던 거는 뭔가 노하우 있는 기술 있는 걸 배워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단 가게 가서 열심히 또 일했습니다. 형님이 이제 원단 가게로 소개를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무튼 뭐 거기서 그럼 왜 1년 만에 나왔느냐? 원단 가게 특성상 보니까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월급을 15만 원 받았는데 이 1억 정도는 가져야 창업이 될 것 같아서 이 1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또 다른 직업을 찾다가 6개월 정도 구로공구 상가에서 일반 공구 있죠. 전동 공구 뭐 그다음에 수공구 몽키 벤치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이 도매를 하는 회사에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5명 회사. 거기 들어가서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은 5명이었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나올 당시에는 직원이 한 20명, 연간 매출액 80억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년 7개월 있으면서 제주도 빼놓고는 전국 방방곡곡을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물건 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에피소드는 저도 이제 민통선을 한번 요즘에는 모르겠는데요. 옛날 90년대 초반 해도 민통선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맡겨야 됐습니다. 군인한테. 그리고 8시 이후에는 나오지도 못했고 그런 것도 이제 철물점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고요. 그리고 속초 뭐 저기 여러 군데도 가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했었지만 제가 이제 느낀 점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은 적게 팔리지만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 구로공구 상가에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삭공구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그걸 책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절삭공구를 많이 하시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정말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자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업할 때 절삭공구 쪽으로 창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창업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96년도, 97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한 지 진짜 2년도 안 됐는데 IMF가 터지면서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도도 좀 맞았고 또 주변에 공구상가들이 5%에서 10%는 부도가 나서 또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또 접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절삭공구라는 자체가 수입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품 판매를 조금 비중이 한 50%였는데 야 이렇게 환율이 막 차이가 뛰어서 국내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국내 제작품을 그 개발을 시키고 국내 제작품을 그 팔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99년도부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저희 회사 입장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기는 국내 제품을 그 생산하는 공장과 협력을 해서 제가 그거를 좀 많이 팔라고 노력하면서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진도 좋고 순탄하게 매출이 뭐 1년에 한 20, 30%씩 늘어나면서 쭉쭉 잘 나갔습니다. 근데 2003년도인가요? 두 번째 위기가 또 왔습니다. 저 같은 중소기업을 하시게 되면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창업할 때 저희 직원으로 처음 뽑았던 그 친구가 나가서 이제 창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네가 나하고 경쟁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많이 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뭐 경쟁하지 않고 자기 따로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뭐 판매하는 가격, 거래처 똑같은 제품들을 가지고 똑같이 저보다 10% 싸게 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뭐 모르는 남과 경쟁해서 싸우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저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던 친구랑 가격 경쟁을 하고 또 그 친구는 우리 회사가 얼마 파는지 얼마에 받는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도 좀 많이 먹었고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아, 내가 더 빨리 커져야 되겠구나. 더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신제품 개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다시 좀 박차를 가했고요. 매월 한 번씩 일주일씩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거래처에다가 신제품을 소개했고 새로운 지금은 많이 안 팔리지만 새로운 방식의 공구를 소개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일부 위기를 또 잘 넘기게 됐고요. 어느쪼록 또 그 매출도 좀 안정되고 직원도 좀 늘어나면서 또 안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위기가 또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이겠지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절삭공구 쪽도 이제 경쟁이 자꾸 치열해져서 점점 마진이 줄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업종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제가 이제 원단 가게에서 배웠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국내 말고 해외 시장을 두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원단 가게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6.5평의 조그마한 가게에서 사실은 유통업인데 이 업체에서 제조를 하는 거였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를 한 거를 그동안 국내에서 열심히 팔았다면 앞으로 해외를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2008년 1월 2일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딸랑 비행기표 한 장 끊고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공구 쪽이 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유독 이 중소기업끼리 많이 협업하고 한 공장에서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각각의 브랜드로 파는 것을 제가 보고 나도 좀 이런 거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해외 시장에 그 다닌 나라가요. 48개국이고 60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아직 뭐 20%를 되지는 않습니다. 한 15% 정도가 해외 수출인데요. 작년에 한 240만 불 정도 달성을 했고요. 17개국에 한 20여 개 거래처망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비 창업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원하신다면 일단은 저는 어떤 회사든 들어가셔서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기가 뭐 나는 뭐 이쪽 길로 갈 거야 이쪽 길로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못 하셨대도 일단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셔서 일단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쪽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시면 꼭 망하십니다. 배운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운 거에다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작업공구를 배웠지만 절삭공구 쪽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절삭공구는 제가 직장생활할 때 굉장히 작은 포지션이었습니다. 80억 매출 중에 1년에 8억도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60억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도전하시는 게 저는 즐기십시오. 네, 하여튼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 대표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아주 뭐 수많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대표님이 이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나름의 어떤 철학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철학은 7대 2대 1의 법칙으로 해서요. 네.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내 사업에 대해서도 70%의 힘을 에너지를 쏟고요. 주변에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도 네. 한 20% 정도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10%의 어떤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서 변화에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지 않아 해서 네네. 극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제조업을 이제 뭐 하시고자 하는 많은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정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싸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아이디어, 그다음에 특수 제품, 네.
그다음에 신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허라든가 개발 기술을 확보하시는 거에 진짜 신경을 쓰셔야지 싸게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면 네. 틀림없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뭐 원가를 너무 절감하면 그만큼 큰 예, 리지가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우리 또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 국내 제조업 창업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100분 토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아, 직원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이 제품 특성상 저희가 머리카락보다 10분의 1 정도 더 얇은 1000분의 1, 2 정도의 공차를 따지는 제품을 생산해야지만 해외로 팔 수 있습니다. 참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이 제조업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해서 조금 뭐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더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절삭 공구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르네상스이고 싶습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요. 어떤 예. 낭만주의 느낌이네요. 아, 예. 네. 저는 그 16세기에 그 예술품의 르네상스가 열렸다고 미술품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제 그 멘토의 시기가 한 우리나라에서 한 40년 정도 제조업을 하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절삭공구란 제가 여쭤보니까 네. 아트라고 합니다. 아트, 예술, 네. 예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예술품을 그 전 세계에 많이 국내 예술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예술품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절삭공구계에서 어떤 미켈란젤로 같은 르네상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였죠. 네. 뭐 그런 또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대표님의 런웨이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런웨이는 없습니까? 앞으로 꿈꿔 나가실 런웨이. 그 저희 회사를 뭐 제가 작게 시작을 했지만 연속 기업으로 100년, 200년 가는 회사로 네. 만들고 싶다는 거고요. 뭐 100년, 200년 후에 공구를 계속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 만드는 제품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창업한 회사가 저희 직원들의 어떤 손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뭐 제가 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0년 기업을 꿈꾸는 이재건 대표님의 거침없는 행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빠르게 페달을 돌리는 겁니다. 앞을 향해 똑바로 돌진하다 보면 어느새 넘어지지 않고도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를 작성하는 학생들. 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페인트 칠을 하는 남자. 한 자리에 모여 영화를 관람 중인 사람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밝혀집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예비 창업가들한테 진심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또 저의 그 각오라든가 저희 회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메이커가 뜨는 세상입니다. 청년 창업가 여러분, 메이커가 되십시오. 화이팅!